엘비루셈이 오늘 코스닥 상장을 했는데 일단은 시초가에 비해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유재희 기자 어떤 기업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엘비루셈 같은 경우에는 범 LG가 기업으로 좀 유명합니다. 실제로 2018년까지만 해도 LG가 대주주였어요. 근데 이제 LG 측에서 엘비 세미콘으로 지분을 넘기면서 지금 이제 엘비 그룹의 관련주가 됐고요. 이 엘비 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부회장이 구본천 부회장인데요. 이분이 고 구본무 회장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쿵저러쿵 봐도 뭐범 LG가로 좀볼 수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좀 영위하냐면요. 기존에는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를 뭐 제조하고 판매하고 하다가 이 판매 부분은 실리콘 웍스로 이관을 했고 지금은 이 후공정 패키지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초가가 오늘 18,000원에 형성이 됐었고 공모가는 14,000원이었죠. 그래서 공모가보다는 지금 높지만 시초가 대비해서는 많이 좀 밀리고 있는 빠졌어요. 상황이고 사실 청약 경쟁률이 뭐 824대 1로 그래도 선방을 그렇죠. 했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오늘 성과는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출이 2,098억 원,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 지난해 뭐 영업이익이 208억 원, 순이익은 171억 원을 기록하는 기업입니다. 그럼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나요? 네, 뭐 일단 긍정적인 것과 뭐 위험 요소를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요거는 유재 기자의 개인 경험은 못 들어가겠네요. 오늘 그렇죠. 상장했으니까요. 네. 경험이 아직 좀 부족하네요. 네, 이번 공모를 통해서 840억 원을 좀 조달을 했는데요. 이 중에 뭐 구주 매출 부분이라던가 어떤 뭐 상장을 위한 제비용들을 좀 제외하면 실제 회사로 유입된 금액이 548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548억 원은 이제 시설 자금으로 쓰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보니까 390억 원은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어떤 제품에 대한 판매를 확대하고 매출처도 이를 적용해서 이제 다변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고 나머지 158억 원은 전력 반도체 사업 등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월 생산이 월 4,000장인데 이것을 15,000장까지 좀 확대를 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모았고 이것을 설비 투자에 잘 써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 하는 데 쓰겠다라는 점에서 이 기업을 좀 보시고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업황에 많이 좀 영향을 받는 기업이라는 것 등은 좀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위험 요소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판매 부분은 실리콘 웍스에다 이제 이관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리콘 웍스로의 매출 의존도가 이제 8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웍스를 통해서 또 LG 디스플레이로 흘러가는 뭐 이런 구조긴 합니다만 매출처가 너무 편중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버 IC 매출이 지금 98%예요. 그러니까 매출 제품이 너무 쏠려 있으면 이게 그쪽에서 꺾여버리면 위험해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게 위험 요소이고 또 아주 많이 보도가 되지는 좀 않았는데요. 이 기업의 2대 주주가 일본계 회사인 레피스인데요. 32%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지분 30% 이상인 합작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 투자 지역에 입주를 할 수가 있어서 지금 구미 지역에 그쪽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 2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해서 30% 이내가 될 경우에는 부지에서 쫓겨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서는 어떤 그래도 예외 조항과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잠재적 위험 요소는 돼요. 근데 아무래도 그 2대 주주가 우리가 1년간은 팔지 않을 거야라고 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 보시면서 그래야겠군요.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참 SKIET, IE 테크놀로지부터 연던 것 같아요. 그 초대어들의 따상 공식이 좀 깨지면서 상장주에 대한 투자력이 좀 꺾이는 그런 분위기인데 최근 신규 상장주들 주가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일 오래 걸렸던 게 바로 이 이자. 작업이었어요. 이따가 이제 표가 나올 텐데 그게 다 수작업 수작업으로 하셨다면서요? 애쓰셨어요. 근데 봤어요. 제가 원래 올 들어서부터 하려고 했더니 기업이 너무 많아서 이제 2분기로 조금 좀 잘랐는데요. 2분기에 신규 상장한 기업을 보니까 한 10여 개 정도가 좀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보니까 뭐 엔시스, 이삭 엔지니어링, 뭐 혜성 TPC에서 한 10개 기업이 되는데요. 10개 중에 시초가보다 어제 종가가 낮은 게 다입니다, 다.
다예요. 네, 그러니까 한겹 샘 CNS는 그냥 계속해서 공모가, 시초가, 지금까지 주가가 그냥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이고 네. 이 기업을 제외한 10개 기업은 다 시초가를 밑돌고 있고요. 공모가를 밑도는 기업도 4개 산화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엔시스, HPO, CNC 인터내셔널, 뭐 진시스템 해서 4개 기업은 이제 공모가도 밑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앞서 말씀하시면서 그 따상 기대감이 이제 없어지면서 공모주 열풍이 좀 식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저희가 했지만 사실은 이 공모가는 전문가들이 증권사에서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내놓는 게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게 공모가인데 네. 따상이 됐다는 건 이미 사실은 위험해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뭐 엔시스나 뭐 이런 기업들이 사실 시초가가 더블로 시작했던 이런 기업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쭉쭉쭉 밀려서 지금은 뭐 공모가 밑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따상이나 이런 건 오히려 후에 들어오는 투자자들한테는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공모주 투자하실 때는 이 공모가가 왜 산정이 됐었는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서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그냥 그 기업의 정말 추후 어떤 성장성이나 기업의 가치를 보고 하셔야지 공모주는 따상 이 개념으로 하시면 지금 이 결과들처럼 좀 피해를 보실 수 있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